치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는 성장점을 자극하면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의 조절에 있지 운동에 있지 않습니다. 체형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달라지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서 습관과 입맛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운동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다이어트의 원래의 뜻은 식이요법입니다. 다이어트의 90%는 먹는 것의 조절에 있지 운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 살을 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시간 이상 고강도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허리 통증이 아니더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다이어트는 굶지 않아야 됩니다. 운동을 하시면 좋지만 운동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건강을 되찾았을 때 허리 통증이 없어졌을 때 그때 운동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하시면서 허리 치료도 열심히 하시고 살을 빼신 다음에 운동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나요법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인데요. 추나요법을 받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북목이라든지 굽은 어깨라든지 아니면 골반이 틀어졌다든지 해서 하체 순환이 안 좋다는 것을 개선하면 부분적으로 체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또는 하체 비만 같은 경우에는 하체 순환이 좋아지면서 자연히 체형이 정돈이 되기 때문에 추나요법이 일정하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장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추나요법으로 키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체형으로 인해서 키가 덜 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장점을 자극하면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를 바로 잡으면서 부가적으로 신장이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을 하면 체형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달라지고요. 이게 옷 입는 핏 자체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구부정한 어깨에 아무리 좋은 옷을 걸쳐도 빛이 나지 않는데 그 굽은 어깨나 거북목을 치료하면 옷 입는 핏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최종적인 완료는 살을 빼는 데 있지 않고 습관과 입맛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단맛과 고소한 맛, 기름진 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지 않으면 살을 빼고 나서도 또 다시 1년 뒤에, 6개월 뒤에 또 다이어트를 하셔야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입맛의 변화와 습관의 변화를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